자, 오늘은 마늘종 간장짜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자, 마늘종은 손질해서 1.2kg 됩니다. 자, 깨끗이 씻어서 물기 없이 싹 닦아주세요. 저는 1분 다 잘라놨어요. 요 봉우리 있죠? 봉우리 밑에까지 잘라주시면 돼요. 여기 들어간 우유는 질기적입니다. 볶을 때는 여기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. 한 3, 4cm까지는. 지금 많이 나올 때 지금 저장해 놓으세요. 담아서 해 놓으면 이제 내년까지 먹을 수 있지. 여기서 이제 먹기 좋게끔 자기가 뭐 3, 4cm로 잘라주세요. 요 끝에 깨끗한 거는 그냥 다 쓰시면 되고, 좀 저기 말랐거나 이러면 좀 잘라내시면 됩니다. 맨 끝에 요 하얀 부분. 청양고추 8개만 좀 잘라 넣을게요. 자, 물 600ml 볼게요. 물 600ml, 진간장 450ml. 설탕 450ml, 다시마 20g, 호거버섯 2개, 식초는 나중에 넣을게요. 다시마는 5분 후에 이렇게 건지세요. 자, 이래가지고 5분 더 끓여줄게요. 자, 이제 5분 다 됐을 겁니다. 자, 이게 식초 450ml, 청주 300ml, 맛술 300ml. 뜨거울 때 부어도 돼. 자, 이렇게 뜨실 때 부어주세요. 딱 맞네. 자, 이렇게 눌러주세요. 자, 이래가지고 바깥에서 한 3, 4일 놔두세요. 그래야만 여기 좀 노래져요. 먹는 거는 3개월 후에 먹어야지 완전히 익어요. 그래도 조금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미리 드셔도 되고, 그래도 소리까지 맛이 안 들어. 그때 먹으면. 이제 담아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요거는 일주일 됐어요, 일주일. 일주일인데 벌써 이렇게 노래? 바깥에 놔두면 노래져. 냉장고 들어가면 파란 게 안 노래집니다. 오래 가야지 노래져요. 그렇게 바깥에서 좀 노래지면 넣으면 돼요. 숙성이 좀 되면. 잘 됐지? 그래도 밑에는 아직 덜 됐지. 자, 3개월 후에 맛있게 드세요. 그래도 막 급하게 드시고 싶으면 드시면 돼요. 일주일만 됐다면 먹어도 돼? 그래, 그냥 먹어봐. 그래도 매운맛은 좀 없어졌어. 깊이 가는 안 배도 그냥? 약간 그래도 매운맛이 있어. 일주일밖에 안 돼서. 근데 먹을 만은 해요. 일주일만 돼도. 그러니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드셔도 돼. 그냥 마늘 정도 먹더만. 괜찮네. 맛있지? 그렇게 맵진 않다. 그냥 마늘 장아찌 좀 덜 익은 거 먹은 맛. 김장 엄마 마늘 장아찌랑 맛이 똑같다. 똑같지, 마늘이니까. 그러니까. 마늘 종이니까.